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생생정보, 코카소스 조지아의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물가에 이어서 마트들, 대형 슈퍼마켓과 마트들의 물가와 지금까지 제가 2008년 조지아를 와서 13년간 살아오면서 삶의 변화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굿윌, 굿윌이라고 하는 조지아에 제일 먼저 생겼던 대형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짭짜바제 안에 있는 바케 지역의 짭짜바제 안에 있는 마트들을 방문해 보면서 물가 정보를 나눠드리고 10년에 13년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티빌리시는 동네 자체가 거의 한국의 성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남. 그래서 언덕이 많고 산도 많아서 길이 있을 것 같으면 길이 없고 길이 없을 것 같으면 또 있는 그런 언덕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새로 장만한 오스모 포켓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짭짜바제 바로 뒤쪽인데도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많이 비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며칠 전에 한국의 지인이 짭짜바제 약간 뒤쪽에 나와 있는 상가를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서 상가들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조사를 또 해보겠습니다. 조지아 전통 식당의 하나인 타블라입니다. 타블라. 타블라는 테이블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라는 단어는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생겼고 조지아의 타블라에서 왔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블라는 네 다리를 가진 식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어원이 됐고 조지아에서도 일반적인 책상은 마기다라고 하고 저런 타블라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 타블라를 덮는 테이블보를 수프라라고 합니다. 수프라. 그래서 조지아의 전통식, 그러니까 전통 만찬을 수프라라고 얘기합니다. 수프라. 음식을 마치 이 테이블보를 덮듯이 다 만들어서 덮어놨다. 그래서 수프라라고 하고, 수프라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기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번에는 신장비로 어떤 화각이 나오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요즘 조지아도 저 공유 킥보드, 공유 오토바이 등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물들은 다 최근에 건립됐고 저 앞쪽에 있는 그런 건물들은 다 100년에서 120년 넘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9월과 4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돼서 지금 버스들은 전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금 더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돈 주라고. 지금 약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50 테트리, 한국으로 따지면 약 150원 정도 돈 달라고 지금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리 다니다 보면 거지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거지들도 있지만 트루크, 즉 이 쿠르드족들 거지들도 많습니다. 거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매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티빌리시 시장 후원입니다.
예전에는 노후된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연으로 인해서 냄새가 공해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택시들, 거의 대부분의 택시들이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됐습니다. 유류대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지아에서 러시아에 뺏긴 아파지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치 밑에 있는데, 아파지아 난민들이 지금 트비리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난민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심지, 이 비싼 땅에 아직도 이렇게 난민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입시 땅. 조지아는 사실 회가 거의 냉동회라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메뉴는 아닙니다. 음식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고 수익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난민촌들, 지전에는 요 가림판도 없었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건물이 최근에 다 완공됐지만 아직 입주가 좀 남아있는 악시스 타워라는 건물입니다. 산행단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웬디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마트를 비롯한 식당 대부분의 건물들은 입구에 들어갈 때 몸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경비들이 다 몸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여기 이제 던킨 도나스와 같이 있는데요. 카라멜 마키아토가 약 4,000원, 던킨 도나스 하나가 대략 1,000원, 그리고 오렌지 콜라따 그런 게 약 한 3,500원 정도 가격으로. 주문은 영어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문하고 카드로 계산한 후에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자리로 물건이 나오면 그걸 가져와서 먹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던킨 웬디스 옆에, 사실은 이 지금 오른쪽 보이시는 이 창이 다 예전엔 다 웬디스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대폭 축소한 뒤에 다른 매장들이 와플집, 그 다음에 주스바 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까르푸가 있습니다. 이 까르푸 안에는 뭐 내려먹는 커피,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많이들 먹는 소세지집, 그다음에 주얼리샵, 그 다음에 까르푸가 또 있습니다. 까르푸, 보시는 까르푸. 그리고 2층에 미니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조지아 티빌리시 안에서 그래도 영어 가능하고 잘 보는 또 안가가 있습니다. 안가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역시 보이시는 왼쪽 기계의 온도를 재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찻집, 그 다음에 주얼리샵, 그 다음에 이제 젤리, 우리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이용했던 이 젤리, 젤리, 그 젤리 초콜릿 파는 집이고요. 여기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사실은 예전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었는데 현재 상권들이 다 죽었습니다. 티빌리시는 사실 1층 외의 상권은 장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상권은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1층의 경우, 1층이고 이런 쇼핑몰에 있는 경우가 스퀘어메다당 200불에서 300불 정도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이면 3.3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해서 한 평을 임대받으면 월 임대료가 약 600불에서 1000불 가까이 나옵니다. 정말 천불 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한 평의 물건을 팔아서 1000불의 임대료를 낸다는 게 천불 나는 일이라 실질적으로 상권 형성이 힘들고 처음에 문을 많이 열지만 대부분 문을 많이 닫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아스프리아라는 조지아에서 첫 번째로 생긴 휘트니스 체인점입니다. 24시간 7일,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고요. 비용은 약 4만 원 합니다. 근데 이 4만 원을 내게 되면 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체인점이 있는 곳, 지금 티빌리시에만 한 6개 정도 있는데 그곳 어디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여기 살로니라고 부르는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는 다 네일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아트와 같이 하는데 남자의 경우 머리 자르면 약 15라리, 그러니까 20라리라고 가정을 해서 15라리에서 30라리까지 있는데 30라리면 12,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다이소와 비슷한 미니소입니다. 이 미니소의 한국형 팬시점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물건들의 가격이 30라리 이상 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30라리라 그러면 12,000원인데 12,000원 이상 가는 물건이 많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지아의 시장에서는 2만 원을 넘는 소비재들은 잘안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러 한 코너들, 작은 코너들이 임대료가 600불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상가들이 이게 오픈하고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한 4, 5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안경점, 약국, 그다음에 바로 앞에 까르푸라. 사실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상가들 자체가 벌써 두세 번, 뭐 많은 경우에 세네 번 이상씩 주인들이 바뀌었고 업종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지아 소득 수준이 약 5,000불 정도 되는데 상위 소득 수준이 사실은 대부분을 이끌다 보니까 일반인들 기본 급여가 200불이 채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이 너무 얇아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상당히 팔기 어렵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다 현금 찾는 거서부터 전기료 내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이 까르푸르 나오면 짭짜바제 바로 뒤가 아블라제라는 건데 이 아블라제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 1층에 오른쪽에 이제 세탁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세탁소처럼 그런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세탁소 아주 유명한 세탁소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 입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안가입니다. 이 안가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영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살아보다가 뭐 안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진료비는 한국 돈으로 기본적인 진료비가 약한 2만 원에서부터 4만 원. 그다음에 이제 뭐 처방을 받는다든지 약에 따라서 그 이상 비용들이 나오고요. 한국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도 역시 돈을 내신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뭐 저희는 지금 여기에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보험은 한국에 들어갔을 때만 쓰다 보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까르푸 뒤쪽.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가 전기료도 내고 여기서 가스료 현금을 찾는 그런 ATM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기계들입니다. 뭐 올가닉 이쯤 생긴 요것들 다몇달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몇달 뒤에 또이 것들이 문을 닫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른쪽에도 다문 닫았죠? 여기들이 원래 이제 신발, 구두 이런 상점들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고 왼쪽에 까르포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국,
조지아에서 제일 많은 게 약국, 그 다음에 향수, 슈퍼, 야채가게. 아,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많은 게 신발가게. 이게 왜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런 장사들 위주. 그리고 빈 데는 꼭 들어오면 약국 아니면 신발 가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화려하게 다들 많이 상점들을 내는데 상점을 내는 거에 비해서 문 닫는 횟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 그만큼 장사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까르푸에 나와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구로라는 조지아 내에서 가장 그 채소, 과일, 이 가장 신선한 아그로 매장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아키스 타워라는 건물 내에 있는 아그로 여기가 이제 가장 과일들이나 이런 게 좋은데 여기도 역시 이 내에 유동 인구도 많고 이 건물 자체 인구들도 물론 이제 다 아직 활성화 안 됐지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상점들이 사실 다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뭐 가전제품을 팔고 제가 이제 오스모 포켓2를 샀던 줌모라는 이제 가전제품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문을 닫았고 오른쪽에도 뭐 가정용품 그러니까 주방용품 팔던 곳들인데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온도를 재는 그런 기계였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PSP 또 역시 약국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게 또 미용실 네일아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는데 나머지들은 참 장사가 대부분 안 된다. 여기는 이제 와이너리인데 이제 자체 와인을 파는 곳도 있고 아주 신선한 야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저희가 이제 아구로 내부를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조지아에서 과일들은 사실 대부분이 무농약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복숭아라든지 이런 과일들이 그냥 여기 그 한국의 농사처럼 뭐 신문지를 싸는다든지 과일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벌레 먹은 것도 많고 또 뭐 찌그러지거나 깨진 것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2008년에 처음 와서 시장을 갔는데 물건을 제가 고르는데 못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게 못 고르냐 그랬더니 너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주인은 나고 너는 돈을 낸 뒤에 네 물건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주는 대로 물건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을 바꿔보니까 썩은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과일을 바꿔달라 이랬더니 이 아저씨 왈 야 너는 이미 돈 내고 그거 네가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네 거고 네 거니까 네 책임이니까 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것도 많이 사오고 시장에서 정말 황당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시장에 나가도 물건을 교환도 해주고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10년 사이에 이 조지아가 바뀌었습니다. 아 지금 이 왼쪽에 이 수족관에 있는 게 이제 가끔 광어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건 대부분 이 철갑상어입니다. 철갑상어. 아, 여기도 이제 뭐 붕어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게 다 이 철갑상어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 보시다시피 생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송어, 연어 이 정도 있고 회 조지아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 요리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굽는 요리하고 튀기는 요리. 아,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 저희가 제일 사실 살면서 먹고 싶은 게 또 회입니다. 흑해 있지만, 흑해에 가도 역시 흑해 수산물 시장이 있지만, 수산물 시장에도 역시 회는 없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곳곳에 이게 와인, 조지아에서 최고 흔한 게 와인과 맥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와인과 맥주가 많습니다. 처음에 2008년, 제가 이제 2008년에 와서 이제 어느덧 지금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이제 13년을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물건들이 많죠. 예전에는 정말 물건들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가 10년 넘는 동안 정말 천지개벽하고 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팔도 도시락, 러시아 공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뭐 다양한 식자재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살기 진짜 편해졌다.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와인을 파는 건데 저통 안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스텐통 있죠? 요 안에다 와인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자기 집에서 만든 와인. 그러니까 지금 체모사스멜리 흡이노 또는 오자키스 흡이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 와인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리터당 3,600원, 4,000원 뭐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다 1리터 단위로 판매합니다. 지금 오시는 데가 이제 다 빵을 만드는 데인데 조지아의 빵의 최고 좋은 점은 방부제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유명한 저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수님이셨던 분, 또 대학 총장도 하셨던 부부가 오셨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솥, 한국의 밥솥과 전기밥솥과 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가져오셨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빵을 못 드신다는 겁니다. 유럽에 여행 가면 속이 너무 보디껴서 빵을 못 먹기 때문에 본인은 꼭 밥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조지아에 와서 그 빵을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조지아 밀가루에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그 한국에서 가져오신 쌀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까르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고르, 그런데 지금은 또 굿윌이라는 매장입니다. 굿윌은 조지아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대형 마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와케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마트이지만, 그러니까 가격 순으로 보면 아고르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굿윌, 그 다음에 까르푸가 제일 쌉니다. 사실 까르푸는 시장보다도 싼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사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까르푸에 와서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티빌리시에서 장 보는 데 있어서 물건을 싼 거는 같은 물건도 껌도 위치, 임대료에 따라서 이 양반들은 물건값이 틀립니다. 똑같은 껌을 팔아도 물건값이 틀립니다. 근데 그걸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사지만 만약에 동네 마트에 가면 동네 마트는 좀더더 비쌉니다. 이제 그래서 지역마다 마트마다 가격들이 다 틀립니다. 같은 물건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특히 물건이 처음 나왔다. 배추 처음 나오면 비싸고 많이 나오면 싸집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들도 없는 것도 또참 신기합니다. 그래 저희는 뭐 사실 생선 뭐 이런 거는 많이 안사 먹다 보니까 야채 신선한 야채를 살 때는 뭐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도 물론 많이 가지만 아그로에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또 이게 마트마다 어떤 거는 이 물건이 있고 어떤 데는 또저 물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몇 군데를 다녀야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조지아의 임대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다 스퀘어메다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스퀘어메다가 3.3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파트는 약 10불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 만한 경우는 10불에서 30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약뭐 30불에서 100불. 그 내가 이제 아파트의 임대료에 해당되고, 상가의 경우는 워낙 차차면밀이 심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짭짤바지에 있는 100스퀘어메다 정도의 상권은 만불 이상 되는 상가들도 많습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거의 공통적으로 약 1스퀘어메다에 한 20불에서 30불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요.
상업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센터 내에 있는 상가들은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100불대, 1층은 200불에서 300불대, 그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또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생생 정보를 사랑해 주셔서 어느덧 정말 구독자가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더욱더 힘내서 더 열심히 좋은 정보들, 생생한 정보들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지아 정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과 안 맞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실에 맞는 내용화해서 정보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꼭 추천드리는 말씀은 고기는 가능하면 정육점이나 동네 매장에서 사지 마시고 꼭 까르푸, 구두일, 아구로 등 정식 매장에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도축이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고기를 파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마트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계란값이 약 10개 애들이 2,000원. 돼지고기 그 삼겹살 부위는 까르푸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 까르푸가 삼겹살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베이컨을 만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삼겹살 구이를 하는 부분은 까르푸가 좋다. 그리고 고기는 꼭 명심하시고 마트에서 사시라. 감사합니다.